축해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2부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매매 기법 중에 분봉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 기법, 분봉 매매 기법을 모의 투자를 통해서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기름값 요새 폭락하고 있죠. 크루드오일이라는 해외선물인데요. 크루드오일 가지고 분봉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긴 하지만 저는 실전과 똑같은 부담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절대로 안심할 수 없고 실전과 같은 정도의 부담감 가지고 매매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우선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월부터 30% 가까이, 자, 여기가 얼마였는가? 76.5달러에서 49.41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30% 가까이 낙폭 크게 키웠고 반등하는 듯 하나 다시 또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접어들면 안 좋거든요, 그죠?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기도 하고, 막 간단하게 생각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름도 가정에서 좀 더 아끼고,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같은 게 많이 되고 공장이 잘 돌아가야 기름도 많이 있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고,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죠? 공급은 많고 하니까 떨어지는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유가 정책을 자꾸 쓰고 있고, 그죠?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 측근에서 반정부 기자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 눈 감아줄게, 너거 감사하는데 조금 같이 동참하지 하면서 압박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유가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크 회원국 내지는 비오펙 국가, 뭐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도,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감산 합의 어느 정도 하는데 동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찔끔 반등하다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은 49.4달러 정도는 저점으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양봉을 세우고 있는데 1봉이고 여기가 분봉 30분봉이고 여기가 분봉 5분봉이고 여기가 분봉 1분봉입니다. 그래서 큰 1봉을 보면 추세만 알 수 있지 세부 내용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으로 세밀하게 이제 잡아 들어가기 위해서 세밀한 내용을, 흐름을 알아야 좀 더 투자, 그러니까 매매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분봉을 펴놓고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30분봉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장은 그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52.2달러권이 상당한 또 저항권이고, 여기 밑에 50달러 그리고 51달러 인근이 지지권으로 보인다 라는 게 현재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큰 흐름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자, 가장 기초는 1봉에서 먼저 잡아 나가야 돼요. 1봉이 이제 반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30분봉에도 보면 짧은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파하면 상승 이제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이제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으나 위에 52달러 인근 가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분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꺼놓은 거니까 다 지워버립니다. 자, 한 30분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원래. 그러면서 흐름을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반응하려면 한 30분 정도 원래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30분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좀 빨리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잡아서 매매에 들어가 보죠. 아까 이렇게 30분 봉에서도 하락 추세 돌파해 냈습니다만
5분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락추세 이렇게 돌파해낸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지 저항대를 보면 여기가 이제 저항대라는 게 어느 정도 보여요. 52달러. 그리고 여기 밑에 50.48, 50. 여기가 지지권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됩니다. 이렇게 딱 꺼놓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거네요. 그죠? 이왕이면 플러스 내는 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죠? 저도 손실 나요. 여기 이렇게 저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선 끊는 거 이런 거좀잘 봐놓으십시오. 닥터케이 특기가 이거거든. 지지저항 잡아내는 거하고 추세선 끊는 게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1분봉은 아주 세밀한 부분 그냥 5분봉에서 들어갈 때 어떤 위치인가 이거 한번더 체크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단기 박스권 이러고 있어요. 요 정도면 딱볼 겁니다. 1분봉은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여기권 지지돼야 되는데 깨진 부분 있죠. 자, 지지가 깨지면 뭐로 바뀐다고요?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좀 애매해요. 상방으로 따라가기도 당장 좀 오름폭이 있고, 그리고 또 하방으로 따라가기에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돼요. 좀 지켜보도록 합니다. 일단. 자, 여기가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할 것인지 대밀릴 것인지가 이제 문제예요. 문제인데 일단 이 볼린저 밴드도 위에 첫 이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일단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위로 뚫고 올라가면 손절할 겁니다. 돌파형이 너무 손절할 거고 일단 볼린저 밴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항해서 매도 때렸습니다. 자, 주식만 하시는 분들 이거 잘 모르겠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 공매도와 같이 매도 먼저 때릴 수 있고, 쇼크버링 하는 환매수에서 끝내는 선물은 매도 먼저 때리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기가 있다.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자산을 가지고 먼저 거래하는 선물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도 매도 타고 주문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접수 들어갑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거 뚫고 올라가면 20틱 손절하도록 되었으니까 80 정도 가면 손절할 겁니다. 미리 손절 걸어놨어요. 그러나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으면 잘 치고 가야 되는데 힘이 없거든요. 여기 상단에 받치고 있어요. 그죠? 몇 시입니까? 시계가 어찌 마음대로 자꾸 없어지지?
10시 20분 30분 잠깐만요. 힘 떨어진다 보고 일단 매도 하나 더 매도 드립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 뚫고 올라가면 손절할 겁니다. 30분 봉에도 보면 여기 이평선 121 옆으로 횡선에 가까운 옆으로 누운 중장기선 있죠. 이게 위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1분 아 1봉으로 보면 5분 5일선에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뚫고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자, 더 이상 추가할 생각 없으니까 손절당하면 손절당하는 거고, 우리 닥터K방의 또 엘리트 마이프렌 상혁의 오늘 시황 분석 그럼 또 잠깐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죠. 자, 닥터K방에 S전자 두 명이 다니고 있는데 두 명 다 지금 방송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음악 끄고 한번 브리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눈은 야, 저쪽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오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시황 셀트리온 헬스케어 변수, 코스닥의 큰 위기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 논란 변수 영향, 트럼프 변수 영향은, 외국인이 보는 현재 상황은, 막판 외국인 수급 변화의 의미, 수요일 꼭 챙겨봐야 할 포인트,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 코스피가 11일 외국인의 매도세 이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2포인트 0.04% 내린 2052.9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37포인트 오른 2058.16으로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리면서 205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20억원, 1205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자,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고 있네요. 아유, 손절할 겁니다. 손절 걸어놨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러나 외국인은 1908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6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갔다. 이영근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혼조세를 보이다가 외국인의 매도의 혼조세를 보이다가 하락했다며, 특히 바이오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회계 이슈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고점 자꾸 돌파하고 있네요. 야, 이거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잠깐, 이거 잘못했네. 실수했어. 아, 그거 해야 되는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매일매일 브리핑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주는 우리 마이 프렌드 상혁, 땡큐. 좀 전에 실수했어요. 집중 안 하고 있다가 하나 손절한다는 게 매도를 더 때렸어요. 지금 네 개 들어갔습니다. 안 되는데. 자, 한 개는 실수 물량이니까
자, 미국 중국 장관 간 통화를 해서 협상 일정을 조율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트럼프의 러시아 및 사생활 스캔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탄핵 이슈가 제기돼서 선물이 또 밀리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각종 부양 정책이 제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자, 그런 내용들 자, 올려줬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위로 강추가 더 깨지면 원래 밑으로 좀 세게 밀려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물량 좀 있는 관계로 일부 틀어냅니다. 미리 대놨어요. 자,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한 11시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매수매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이거 그냥 같이 연습하는 거니까 보고 참고를 하십시오. 플러스 나면 더 좋겠습니다만 마이너스 난다고 너무 오래는 하지 않을게요. 그럼 그 다음날 지장 있어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 요새는 뭐에 안 하냐? 매매일지 안 날라오대 요새. 꾸준히 한번 해봐라. 매매일지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 큰 덩어리 여기서 매수. 야, 올라갈 여기서 매도 때렸는데 올라가서 그냥 손절했습니다. 야, 역시 추세대로 해야 되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돼. 너무 자세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올라가려고 못 잡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개 손절했어요.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야 돼요. 잘못하면 뚫고 올라가면 올라가거든요. 크게. 역추세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 지금 위로 매도 때렸기 때문에 겁나는 겁니다. 추세 매매 해야 돼요. 추세 매매. 제가 늦게 여기서 봤기 때문에 매수로 따라가기 부담되기 때문에 매도를 때렸는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더 맞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매도 들어갔는데 겁나요. 위로 치고 가면 열려있기 때문에 위로 치고 가면 열려있기 때문에 겁이 나요. 이게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매매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전고점 돌파형이거든요. 일단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체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여기 좀 처지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물타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선물이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방 보고 매도 때렸는데 손절했죠. 올라간 줄 알고 매수했는데 지금 저 빠지면 아 이게 최고 안 좋은 경우에 예를 들면 쭉 빠져버리면 두 번 깨지는 거거든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풀베팅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인근까지 세게 밀리면 손절 걸어놨습니다. 25틱 손절 걸게요. 이렇게 손절을 어디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거 미리미리 매수할 때 생각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정도 깨지면 손절할게요. 밑으로 더 처지거든요, 그러면. 자, 방송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1분 한번 눌러보십시오. 좋은 차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마창구 조금 쳐주셔야지. 자, 손절하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야 돼요. 손절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플러스 전환대요 지금. 8, 7 이게 일단 저항이라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끊어갑니다. 야 밀리면 안 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분할 매도 끝까지 안 들고 있습니다. 밀릴 것 같으면 끊어버려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끊었습니다. 두 개는 좀 더 들어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6,8 정도까지 밀리면 다시 매수, 팔아먹은 거 다시 매수할게요. 그게 치고받고예요. 여기는 사서 올라가 저항해서 팔아먹고 눌려주면 다시 여기서 또 매수 팔아먹은 거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장중에 치고받고 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거 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딱 내려오면 다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가 적어도 꼬꾸라지기 가지고 이렇게 이평선 다 꼬꾸라지게 내려오기 전까지, 꺾기 전까지. 희망이 높네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손절 라인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매도 때렸는데 여기 돌파하면 안 되잖아. 위로 올라갈까 겁난다 그랬잖아요. 손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 바꿔 탔어요. 대체적으로 주가가 가려면 여기를 돌파하면 뻥 하고 가야 돼. 근데 여기 가다가 자꾸 비실비실 하잖아요. 밀릴 가능성 좀 높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힘을 느껴야 돼. 힘을. 이게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위로 그냥 장대 양봉으로 뿡 띄우고 가야 되는데 그게 돌파나 상승 강하게 조정을 살살 받아야 된다는 게 주식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자꾸 못 가고 자꾸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다 끊어버립니다. 안 끊으면 먹은 거 다 토해요. 그죠? 일단 좀 지켜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 개만.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87 여기 목표치 있거든요. 85 정도에 하나 대놨어요. 탁 치고 그냥 바로 밀리는 경우 있기 때문에 미리 대놔야 돼. 이거는 변동이 심하거든요. 상당한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그러나 여기 인근에 양봉으로 계속 시연되고 있죠. 올라가려는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안 쫍니다 일단은.
1개만 던집니다. 매도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뚫었어요. 여기 8, 7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여차함 던질 거예요. 속도 빠르죠? 주식으로 따지면 완전 개별 잡주 움직이는 것 같죠? 여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주가 흐름 볼 때 판단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선수 교육이에요, 일종의. 오타케이방의 대표 선수급 있죠? 다 이거 몇 달씩 본 사람들이에요. 야, 어떻냐? 낮에 주식 보니까 장난처럼 보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 아니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된 거 아닌가? 내 매수 두 개밖에 아닌 것 같은데 세 개가 돼 있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략 여기가 30에서 6, 7까지니까 37틱 정도 아닙니까? 그죠? 33틱 정도 됩니까? 33틱 하면 52 정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목표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인근이 목표치입니다. 어디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밴드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매수해놓고 목표치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도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야, 근데 고점에서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빠질 것 같아서.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이에요, 스캘핑. 10만원만 먹자 이겁니다. 10만원 맞습니까? 10만원 좀 안되겠네. 8만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를 10살이 못 넘어가는 형국이에요.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이게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그거 한번 배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박스권, 여기 박스권은 장이에요 원래. 그죠? 박스권 하단은 뭐 지지, 여기 가니까 자꾸 지지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저항이었어요. 자꾸 밀렸어. 저항이었어. 돌파되면 뭐라고요? 지지된다고. 여기 가니까 자꾸 멈추죠. 그럼 여기 인근이 저항이었어. 돌파되면 뭐라고? 지지라고. 지지. 그 지지저항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를 지금 쉽사리 못 넘어가는 게 여기 앞에 저항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 여기 있죠. 여기. 이런 게 길게 놓고 주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못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밀려도 6, 8 여기 오면 지지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일선 깨질라 그러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때립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매도 손절할 거예요. 손절. 손절 걸어 놓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기간의 법칙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봐도 되고 여기부터 봐도 되거든요. 여기부터 보는 게 어느 정도 답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6개 봉. 그러면 3개, 4개 이후에 올라가는 게 좀 자연스럽고 시간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지금 2개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분 동안은 밑으로 약간 왔다 갔다 여기 좀 지지부진하는 게 좀 비교적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못 넘어간다 라고 일단 생각하는 겁니다. 왜? 스트레이트로 한 6개 30분 동안 올랐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20분 이상 동안은 좀 저항 매도 조정받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간 조정에 대한 이 동기간 법칙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눌려주면 여기 매수 양봉선을 딱 때리면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매매할 때 이게 일봉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잘 못 올라가잖아요 일단. 그죠? 또 대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난투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건 672니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팍 땡겨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68이 지지 아닙니까? 두 칸 위에 70이 딱 대놨어. 욕심 안 부리고 역추세거든. 그죠? 상승 중입니다. 역추세 짧게 짧게 먹는 게 더 좋아요. 장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 개 더 올릴게요. 장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꾸 먹어가면서 자꾸 플러스에 대한 자신감 얻어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낮에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아, 요새 우리 양양 선수가 매수 주문이 권태기 왔답니다. 주식에 저하고의 관계도 약간 권태기다 그러는데 그건 농담이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주 가지고 자꾸 연습해가지고 이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럼 이기는 횟수가 자꾸 많아지면 돈이 많든 작든 그거보다 자신감 회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 가니까 여지없이 탁 튕겨 올라가잖아. 이게 지지장이 비교적 잘 맞아떨어집니다. 잽싸게 올라가잖아 지금. 그죠?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됩니다만 단기적인 흐름 다 맞춰내고 있잖아 지금. 그런 것들 흐름 잡고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서 매매하셔서 그래요. 지금 이기기가 힘든 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 한번 더 체크하고. 아무것도 없지. 좋습니다. 시장이 이기기 힘든 시장이에요. 완전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돌파해내고 상승 전환하려다가 그대로 두드려 맞고 내려왔습니다. 5개월 전이라면 7, 8월 아닙니까? 여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대박 깨졌어요. 그죠? 잠깐 먹여주는 척 하다가 그냥 박살 냈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2017년처럼 대세 상승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먹었던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했던 사람이 모르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 막 올라갔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넣었을 겁니다. 여기 까질 때 물타기 한다고. 그러고 개념 없으면 작살나는 겁니다. 근데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6월달에 저하고 만났는데요. 그 친구 회계 전문가예요. 셀트리온도 더블 넘게 나고 HLB도 더블 넘게 나는데 다 토해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왔어요. HLB 딱 보면 알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제가 언제 만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요.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매수해서 평균단가 7만원 맞췄는데 이거 다 토해내니까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기서 딱 그랬어. 좀 더 앞에 10만원 깨지기 전에.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요. 10만원 깨지면 던지십시오. 그 친구가 손절 끝내줘야 하거든요. 10만원 딱 깨지니까 내가 물어봤어. 잘 안 던지거든요. 사람들이 던졌습니까? 던졌대. 그래요? 하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6월달부터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더블입니다. 수익률 100% 지금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주식까지 했느냐? No. 닥터K와 함께 여기 있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만 시총 상위 종목만 가지고도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거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버텨내면요 나중에 끝내주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근데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닥터K는 손실이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은 플러스 나면 한 8, 9% 먹고요. 손실 입으면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길게 안 끌고 가요. 손절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플러스예요. 여기 지지권, 아 설명한테 좀 늦었는데 어쨌든 지지권이니까 매수했습니다. 좀 늦었어. 아 여기 딱 지지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죠? 8팀 넘게 더 줬어. 10팀 가까이 더 줬어. 6, 8 여기 지지라 그랬잖아. 딱 지지받고 딱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매수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어. 사실은요 설명한다고 못 봐서 그렇지. 그죠? 지지해서 매수하고 저항해서 매도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주식도 그래요. 셀트리온도 17만 들고 있었어. 지우가 39만 더 해내고 와가지고. 그죠? 근데 두 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거 같이 공부할래요? 하겠대. 그래서 이거 처음에 못 알아듣겠는데도 아 네네네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계속 봤대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괜히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야 이제는 저 못지않은 단타꾼이 돼가지고요 좀 빠진다 싶으면 무조건 때리 끊어요. 뭐 빠지는 거 하고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넥라인, 여기에 넥라인이거든요.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깨지면 이제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깨지고 왔다 갔다 해도 여기 못 넘어가고 막 튕기다가 고점 높이면서 이제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80 여기 위에 막힐 가능성이 있는데 아, 좀 높게 쫓아갔어요 지금.
빅플러님은 어머나 이러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분이세요? 우리 성별 정도는 알고 지냅시다. 그래서 자주 뵙는데 지금 조만간에 초대할게요. 초대해도 될 것 같아. 성의가 있으시네. 그냥 지금 초대할게요. 내일 들어오십시오. 그 메일 주소 지금 여기 남기십시오. 따스미님하고 두 분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시겠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시겠다. 저한테 약속해 주시고 메일 번호 여기다 남기십시오. 같이 하고 싶으시면 무료 채팅방이에요. 무료한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무료인지 아닌지 어디 가서 50만 주고도 보기 힘든 정도 퀄리티 있다고 저는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딱 뛰어넘어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가 아직까지 수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단 대놓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한 개 끊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추세 유지거든요. 여기서 밀려가지고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고점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처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제. 예, 거기도 남기십시오. 여기도 남기십시오. 지금 밤늦었으니까 내일 들어오십시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우. 뚫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 뚫으면 좋은 거예요. 한 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잘 가는 거 다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상황 봐가면서 분할 매도해야 돼요. 여기 처질 것 같긴 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했다? 여기 지지니까 매수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고 늦었지만 여기서 아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수.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더 가면 좋겠지만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저항이라고 생각하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 딱 대놓은 게 맞겠네. 그죠? 지지에서 매도, 저항에서 매도. 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가 저항이 돌파되면 뭐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가 매수 포인트. 이게 비교적 정확하니까 사 이러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두 분 다 들어왔어요. 두 분 다 들어왔으니까 11시 됐네요. 이제 매매는 이 정도 할랍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지에서 아까 저항이었으니까 매도 한번 때려봤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바로 손절하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다시 매수.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 말로만 한 거 아니고 보여드렸죠?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메일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들어오시기는 내일 들어오십시오. 자, 다른 분들도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주식 기초 강의 보시고 밑에다 댓글을 남겨주셔야 제가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한 분은 초대를 안 합니다. 공부 안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고 하면 괜히 힘드니까 공부하시면 다 초대합니다. 어차피 무료예요. 유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 같이 하시고 한 팀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시고 댓글 남기시고 같이 하시죠.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대부분 우리 채팅방 인원들입니다. 자, 메일 보냈습니다. 메일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야기 해드릴게요. 허우, 두툴레, 야, 아깝다. 예, 들었다 그랬구요. 지금 따라가고 싶어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왜 이거 돌파형이잖아, 돌파형. 저항받았는데 저항이 돌파되면 어떻게 된다? 돌파되면 여기 눌려도 여기 지지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우리 지금 막 손이 막 나가고 싶어 죽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말로는 그만한다 했는데 아까 막 고민하고 있어 지금. 그죠? 여기 위에 올라가 저항이거든요. 자, 따스미님도 들어왔습니까? 따스미님도 들어왔으면 들어왔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같이 보냈으니까 뭐 들어왔겠죠. 예, 들어왔죠. 아, 그럼 시간 좀 늦었는데. 메모하십시오. 메모해가지고 내일 8시 8시쯤에 들어오십시오. 7시 반부터 완전 돌아가거든요 활기차게. 그러니까 메모하십시오. 카카오톡 여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검색 누르시고 검색 돋보기 누르시고 닥터케이 치면요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 TV 그리고 닥터케이 가족 수다방 이렇게 두 개 나올 건데 둘 다 들어오십시오. 둘 다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 TV에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딱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가입, 들어올라 할 때 비밀번호 넣으라고 할 겁니다. 그거를 좀 전에 보내드렸던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간단한 소개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메일에다가 긴 소개 남겨주십시오. 나이, 성함, 성별, 거주지,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호구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팀이 되고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알고 있으면 서로 시너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죠. 우리는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1시인데 드라마 안 보고 친구들 만나서 잡담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성공할 거예요. 닥터케이와 함께 손잡고 가시죠. 자,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돌파형 나왔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죠? 좋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어 막 죽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얼마 못 벌었지만 27만원 버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됐죠. 초반에 손절하는 거 보셨죠? 손절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절 못하신 분 계시죠? 아까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손절 못했다
손절하고 다시 매수 타이밍 잘 나올 때 매수 타이밍 잡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방송시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크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방송 같은 경우에 무료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료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적어도 주 2회 정도 받고 50만 이상씩 안 내고 못 받아요. 제가 그렇게 내면서 이 교육은 아닙니다만 다른 교육들 다 받았어요. 한 달에 110만원씩 저는 내고 1년 이상 전문가 방송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 저보다 더 퀄리티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좀 퀄리티 있고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넣으면 열중 쉬다가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스팟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